대한민국의 유튜버이자 트위치 스트리머인 진자림이 최근 탕후루 가게를 오픈한 것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 탕후루 가게 개업 소식을 알린 진자림은 탕후루를 너무 좋아해서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끝까지 해보기로 했다며 매장을 오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진자림의 방송을 본 사람들은 이미 끝물이라는 탕후루 가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망하는 것도 다 경험이라며 자신이 탕후루를 먹었을 때 기분이 진짜 좋아져서 그 행복한 기분을 여러분한테 직접 나눠주고 싶다며 설명했다. 그렇게 오픈한 가게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상가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진자림이 오픈하는 탕후루 매장의 바로 옆에 이미 프랜차이즈 탕후루 가게가 입점해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인근도 아니고 바로 옆이다. 해당 매장 주인은 원래도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나 힘들어진 상황에서 앞도 뒤도 옆 건물도 아니고 같은 건물의 바로 옆에 가게에 유명인이 취미로 차리는 동기럽종 입점 소식에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한다. 해당 매장이 나가면서도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디저트 카페가 들어온다고만 설명을 들었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동일한 탕후루 가게가 들어오는 상황에 해당 주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하는 진자림이 생업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을 죽이려 드네, 상도덕은 지켜야지, 탕후루 가게에 있는 거 알면서도 왜 그러는 거냐 라는 반응이 줄이었지만 해당 논란 이후에도 진자림은 인스타에서 자신이 직접 출근하는 날이라며 본격적인 홍보를 이어갔다. 진자림은 자신이 느꼈던 환상적인 맛을 옆집 주인에게도 먹여주고 싶은가 보다.